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보여줄 수 있는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저희 이데일리 TV의 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흐름을 체크해봐야겠죠. 어제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셨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제시한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ICD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오늘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고 이러면서 8,870원에 오늘 시초가 장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라인 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ICD 오늘 유리기판 종목들 꽤나 좋습니다.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ICD의 주가는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8,89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단기로 접근할지 아니면 좀 끌고 가볼지 전략 잘 세우시면서 ICD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릴지 시총 충분히 크고 거래량도 충분하고 투자 유의나 경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그런 양질의 종목을 매일매일 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혁 부장과 함께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네, 오늘은 유니쌤입니다. 미국의 중공정 관련된 공장 보조금 확보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아마 투자 금액을 굉장히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를 재개하는 것으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기존에 17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투자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국내 DRAM 투자도 하반기 재개가 고려되고 시기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단 공정 전환에 따른 전공정 캐파 로스가 그 근거인데 미국 투자 관련 장비군 중에서 유니쌤, SFD, GSD, 에러트 베큐움, PSK, 원익 IPS 등이 거론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전공정 관련주, 뭐 소재주인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컬 솔브레인, 그리고 지금 유진테크도 52주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니쌤이 상당히 조금은 실질적으로 뭐 대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579억 원 정도 추정, 영업이익이 55억 원 추정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도 267%, 전년비 28% 성장 증가가 추정됩니다. 전공정 신규 투자 부재에도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 재개가 삼성전자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수혜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텍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기술적인 미세화 공정 관련된 것과 더불어서 국내 고객사 HBM의 TSV향 칠러와 스크러버 공급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방 고객사들이 공격적인 TSV 증설 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전공정 투자의 빈자리를 또 후공정이 일부 채워줄 것으로 보도 있습니다. 인텔과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미국 생산 지원 보조금이 확장되면서 투자 재개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3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가 예상보다 상향되면서 3사의 미국 총 투자 규모 역시 모두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64억 달러의 생산 보조금을 확정지으면서 투자 재개가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될 수 있겠고 아마 유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형 칠러와 스크러버의 캡티브 고객사로 점유율은 각각 25%와 50% 수준입니다. 국내 신규 투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홀딩 상태이긴 하지만 하반기 삼성전자의 P4와 SK하이닉스 M16 라인의 신규 투자도 고려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그 시기도 다소 좀 앞당겨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드램의 선단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공정 캐파로스를 감안하면 전공정 신규 투자자의 움직임이 머지않아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반영과선 제품 라인업 특성상 유니쌤이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 반영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소부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 가능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는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접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